다음에 살피볼 소재는 렌더링입니다. 렌더링은 화면에 글자나 뭐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방식인데 지금 아래 보면 show라고 하는 펑션이 하나 정의되어 있습니다. connection id 이렇게 퍼센트 부가 붙었으니까 여기에 맵이죠. 맵이고 맵 옵션입니다. 파라미터의 옵션 i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텍스트 펑션을 쓰는 경우에요. 이전에 우리 봤던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라우트에서 이렇게 페이지 컨트롤러의 쇼 이거 그리고 이렇게 id 이 id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소창으로부터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맞게끔 바꿔줘야 되겠죠. 컨트롤러도 페이지 컨트롤러의 쇼에서 텍스트 지금 보시면은 이제 id를 받아서 파라미터로부터 id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응하는 밸류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라우터의 이 부분하고 서로 잘 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매칭되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딱 나오죠. 그래서 표시하는 방식, 텍스트, 펑션이 텍스트라는 펑션이죠. 그리고 이 아이디를 또다시 불러들이는 넣는 방법. 방금 이렇게 넣어요. 샵 버튼에서 아이디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보통 스트링이나 텍스트 표시하는 방법과 동일하죠. 그래서 주소창에 지금 localhost 4000번에 show 그러면은 show 15이 아니라 그냥 show만 하면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show id show 이거. 그리고 요것을 JSON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동일한 거예요. 그냥 JSON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페이지 컨트롤러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JSON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JSON이 또 펑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이 JSON으로 표시가 되고 그러니까 텍스트의 경우에 요 형식, 요 포맷하고 여기 있는 포맷과 JSON의 경우에 이 포맷하고 두개 다르죠. 그렇죠? 요두 개를 서로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리와인드 하면은 이번엔 JSON 포맷으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JSON뿐만 아니라 HTML로 그냥 그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HTML도 펑션입니다. 지금 우리 다 펑션을 불러서 쓰고 있는 거예요. 텍스트 펑션, JSON 펑션, HTML 펑션. HTML 펑션의 아규먼트로 그냥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때도 ID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이거를 하고 지금 그러니까 요저 뭐예요? 요 variable의 값을 뽑아내는 것은 주소창에서 주소창의 그 스트링 중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내는 방법, 주소창에서 뽑아내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우리 라우트에서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주소창으로부터 ID라고 하는 variable의 값을 받아내어라, 뽑아내라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 콜론 넣고 ID 넣고 그러니까 여기 루트 디렉토리를 표현하는 이 부분이죠. 이 슬래시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다 ID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ID로 받아들여 생각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다 ID로 간주를 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표시하는 방식이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인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리로드하면은 이번에는 You sent in ID show 라고 하는 부분. 그게 요거예요. 타이틀 패싱은 아이디 해서 타이틀도 지금 뭐 하나부터 있죠. 그러니까 요걸 조금 더 내리면은 패싱은 아이디라고 하는 타이틀이 지금 붙어 있는 탭이 하나 열려 있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그게 이제 JSON이고 이렇게 HTML로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헬로 컨트롤러 이전에 우리 보다 말았던 부분 있죠? 헬로 컨트롤러의 헬로 웹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했고 렌더입니다. 렌더를 쓰는 방식. 그러니까 좀 다양한 방식을 쓰는 거예요. 보는 게 텍스트로 표현하는 방식, JSON으로 표현하는 방식, HTML로 표현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렌더로 표현하는 방식. 헬로 컨트롤러에 이번에는 렌더로 표현한 방식이죠. 렌더로 표현할 때 역시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창에서 뭔가를 뽑아내는 형식은 동일해요. 동일하고 렌더일 때 아규먼트가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렇다면 show HTML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헬로 컨트롤러이니까 헬로라고 하는 템플릿의 헬로 예 showhtml showhtml.ex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당연히. 그리고 views도 지금 이게 hello로 되어 있으니까 hello view라는 것도 있어야겠죠. 지금 내용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피닉스가 페이지 컨트롤러 hello 컨트롤러에서 이러한 페이지 hello 컨트롤러를 보고 hello 컨트롤러에서 show라고 하는 펑션을 보고 그렇게 되면 먼저 페이지 컨트롤러 hello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만 봤을 때 요 이름에서부터 바로 헬로라는 것이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템플릿의 헬로 디렉토리의 show html과 views의 hello view라고 하는 두 개의 파일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전제를 합니다. 만약에 없게 되면 에러가 뜨죠. 그래서 show html에 가령 이거 우리가 이전에 넣었던 거죠. 처음에 adding page 할 때 예전에 요 adding pages 부분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렇게 넣었습니다. 또 형식이 또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메신저 앞에 at 끼워붙이고 그 앞에 percent equal percent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variable을 가져오는 방식 주소창으로부터 variable을 가져오는 방식은 다 같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페이지 컨트롤러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가져왔죠. 이렇게 가져오는 거나 아니면 헬로 컨트롤러에 뭐 이렇게 가져오는 거나 단어만 다를 뿐이지 내용 형식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시하는 방식 페이지에 표시하는 방식이 렌더의 경우 그죠? 렌더의 경우와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 펑션의 경우 JSON 펑션의 경우 HTML의 경우 세 가지 경우가 다 다르고 그리고 텍스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JSON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죠? HTML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또다시 렌더의 경우에는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형식들이 다 다르다는 것 그걸 좀 처음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좀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헬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you sent in id hello 부분이죠. you sent in id hello 이렇게 떠나요. hello world from messenger인데 그렇군요. 라우트를 지정을 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라우트를 hello의 경우에는 hello 컨트롤러의 show를 보여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볼까요? 보시면 그대로 you sent in id hello 달라진 게 없죠. 왜냐니까 여기서 걸려버리죠.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뭐든지 지금 컨트롤러가 id variable에 들어가는 value로 간주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걸리니까 여기까지 넘어가지를 않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주소상 지정할 때. 그죠?